오늘 설교 제목은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집단과 모든 모임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분열이 생겼고 사랑하는 부부도 그리고 가족들도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국인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과의 다툼이 생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의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분쟁 원인은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인들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런 것을 모르는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음식 문제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과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즉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 만물에서 생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근거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알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 즉 음식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 즉 음식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신도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신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베드로 목사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교회 안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을 실족 넘어지게, 즉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즉 교인들 앞에 걸려 넘어질 부정한 음식들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떠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들만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런 교인들과 함께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먹고 있을 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전에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고 비난하였던 그 교인들인 줄을 알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안 먹은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위하는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함부로 다른 교인을 먹는 문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